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이펙트 기능에서 제가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트 컴프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쿠 스튜디오 버전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크리에이트 컴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크리에이트 컴프를 통해서 네, 죄송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컴프를 통해서요. 루쿠하고 그리고 루쿠 스튜디오, 즉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크리에이트 컴프 크리에이트 컴프 부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 원하는 샷을 있으면요, 전체 샷을 한 번에 크리에이트 컴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한 샷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 샷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이펙트 있는 거 그냥 간단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여기만 샷이 있으면은 이 샷을 선택한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 컴프하고 크리에이트 컴프 스페셜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컴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메뉴가 있고, 에디트 세팅에 가면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이 프로젝트의 셋업을 할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익스포트 라운드 트립 탭 쪽에 가면은, 자, 익스터널 미디어 트랙, 그러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컴프를 만들면은 그 미디어 트랙을 VFX로 하겠다. 그리고 루트, 어디로 루트를 정할 거냐? 그 루트, 그리고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자, 크리에이트 컴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베이징 루크 샷 위드 애노테이션, 그래가지고 여기 컨펌, 나중에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루크 샷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만들면 그냥 크리에이트 컴프고요. 크리에이트 컴프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 익스포트 했을 때에 익스포트 프리셋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에이트 컴프 스페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소프트 이펙트 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펙트가 있어서 여기 소프트 이펙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컴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컨티뉴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VFX라는 폴더가, 그 트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VFX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미디어가 오프라인 미디어예요. 아직 생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디어고요. 자, 이렇게 누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크의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누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크로 들어오게 되고요. 위쪽이 바로 클립이고요. 아래쪽이, 자, 이거 시퀀스에 대한 셋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 A를 눌러서 일단 한번 잠깐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크리에이터 컴프를 할 거예요. 크리에이터 컴프를 할 건데, 이렇게 만들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자, 바탕화면을 보면 데스크탑에 저도 크리에이터 컴프 만들었던 그 해당 시퀀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터 컴프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참고로 지금 이 시퀀스 같은 경우는요, Alt U 눌러서 재줄게요. 해당 시퀀스 같은 경우는 소니 F55로 촬영이 되어져 있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소니 F55에 이렇게 파일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샷 네임이 있어요. 이게 파일 네임인데, 이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VFX 샷을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파일 네임을 가지고 있으면 파일을 매니지먼트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전체적인 파일 이름을 순서적으로 여기서부터 샷 번호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C프렛 시트나 또는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에디토리얼에 가면은 이렇게 에디토리얼 샷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네임 샷이라고 있죠? 리네임 샷을 통해서 원하는 그 시퀀스 샷 리네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쪽에 가셔도, 원래 여기서도 됐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서는 이제 그 C프렛 시트에도 되는 걸 이제 막아놨나 봐요. 여기는 이제 히어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에디토리얼, 자, 그리고 리네임 샷한 다음에, 자, 샷 번호를 보면은 심플 하나만 바꾸는 거고요. Find and Replace는 텍스트 에디터처럼 여기서 어떤 문자열을 찾아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Sequential Rename은 앞쪽에서부터 순서적으로 하는 거, Match Sequence, 그리고 클립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셜 이름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뭐 시퀀스 이름, 시퀀스 뭐01, 그리고 그 다음에 샷 네임,
샵샵샵샵.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0번이고 인크리먼트 10이니까 10, 20, 30씩으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네임 누르시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샷 네임이 리네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0번부터 90번까지 9개의 클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네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네임 하면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기존의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파일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에디토리얼 리네임 샷 하고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변경하고 싶으시면요. 클립 네임 하시면 되겠죠? 오리지널 클립 네임. 그럼 리네임 누르면은 오리지널 클립 네임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에디토리얼 리네임 샷. 그래서 시퀀셜 리네임. 자, 그리고 리네임. 자, 이렇게 만드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리네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자, 일단 리네임 했죠? 리네임 한 다음에, 리네임 한 다음에, 자.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해당 샷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샷도 한번 볼까요? 요 샷이 정지 샷이네요. 자, 그래서 요 샷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흔들렸어요. 그냥 스테빌라이저 잡고 잡는다는 셈 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당 샷을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펙트 크리에이트 컴프 누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컴프 기존에 한개 있는데 또할 거냐 묻는 거고요. 컨티뉴 눌러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에 만들어졌고요. 샷 이름은 TN 언더바 SQ01 언더바 샷 0040번이죠. 자, 그래서 요 이름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TN 언더바 SQ01 언더바 그래서 프로젝트 루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프로젝트 루트 정한 루트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는 해당의 자, 베이징 두크 샷 위드 애노테이션의 설정에 맞춰서 만들어지는데 이 설정은요. 익스포트 프리셋에 이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대로 만들어지는데 그 설정을 맞추는 방법은 그리고 이 설정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설정대로 만들어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누크 시퀀스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해당 시퀀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죠. 해당 시퀀스의 이름이 들어가고 실제 이름. 실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리포맷. 자, 저희가 리포맷. 시퀀스에 리포맷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제 시퀀스로 보시면요. 이렇게 딱 아까 빼내면은 여기 프리퍼티스에 투 포맷으로 기본적으로 위드 사이즈 리포맷이 되는 게 여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약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맷 되어져 있고요. 모디파이 메타데이터. 자, 히어로의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키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인지. 그래서 해당 아이고 여기 왜 꺼지나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열어놓고, 오토 세이브된 게 있으니까요.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픈, 오토 세이브, 예스. 자, 그리고 시퀀스,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얘 더블 클릭하면 여기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프레임 레인지, 이렇게 있고요. 인풋 프레임 레인지, 글로벌로 이렇게 맞춰지죠? 자, S 누르면은 해당 글로벌 레인지로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Add Time Code. 자, TC. 타임코드가 있어야지만, 그 타임코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지만, 그 타임코드대로 만들어지고, 다른 게 합성이 되더라도 그 타임코드대로 만들어져 써지겠죠? 그래서 타임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 메타데이터 두 번째 거, 합성이 됐을 때 이렇게 쓸수 있는 메타데이터 있고요. 그리고 DPX로 이렇게 렌더링이 걸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노테이션 옵션 같은 경우는요. 애노테이션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플레이 누르면은, 자, 약간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한번 잡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퍼니스, 자, 스테디니스, 얘로 스테빌라이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 정도로, 자, 잡고, 자, 어널라이즈 해서 분석하고요. 자, 여기 보면 스무스로 제가 분석을 했네요.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분석하게 되면은 살짝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분석이 됐네요. 자, 그래서 Absolute Lock
자,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정확도 필터링. 자, 정확도 높이고요. 그리고 자, 스케일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해서 지우고요. 다시 분석. 아, 자, 캔슬. 자, 여기서부터 분석해야죠. 처음부터 분석할 필요 없이. 자, 분석. 아, 얘가 약간 버그가 있네요. 자, 지금 25프레임 저쪽에 분석하는 게 아닌데, 얘가, 자, 소스 프레임 레인지 해서, 자, 시퀀스 셋업 제대로 되어져 있고요. 자, 소스 프레임 레인지 해서 이제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저희가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헤맬 때가 아닌데, 자, 프레임 레인지가 여기 앞에 있는데도 얘가 약간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감하게 지우고요. 과감하게 지우고, 자, 그런 다음에 트래커 노드를 써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알트 누르면은 자 이렇게 트래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 뭐몇개 이렇게 곳곳에 찍어 두고요. 그런 다음에 세개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V 누르면은 트래킹이 되죠. 자 트래킹하고 자세개 선택하고 스테빌라이저 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만들면은 자,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괜찮네요.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돼 있고요. 레퍼런스 프레임이 1이고 지금 스케일이 약간 줄어들어 있죠? 자, 그래서 자, 트랜스폼에서 아주 약간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1.05. 자, 이렇게 스케일 키워놨고요. 자, 너무 키웠는데 어차피 뭐 간단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VFX 작업이 됐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냥 그레이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레드톤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요. 세이브 하면은 자동으로 렌더링이 걸리는 게 있고 그리고 자, 안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옵션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시퀀스로 넘어가면요. 시퀀스로 넘어가면은 지금 얘가 요 위에 상태인데요. 자, Shift S 누르시면요. 프리퍼런스가 있죠. 프리퍼런스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자, 여기, Behavior, 그리고, 자, 여기 스레드 퍼포먼스에 보시면요. 스레드 프로세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 렌더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Done Auto Start Background 렌더가 아마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프로젝트 파일을 세이브 하더라도 아무런 것도 변화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보면 Start Background Render on Conf Save, 또 Start Background Render on Conf Save, Conf Version Change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Start Background Render on Conf Save를 누르면요.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자마자 얘가 백그라운드로 렌더링이 쫙 걸려요. 그래서 렌더링이 안 걸렸을 때는 빨간색이고요. 렌더링이 다 걸리면 얘가 녹색이고, 중간에 렌더링 하고 있을 때는 얘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돈 오토 스타트 백그라운드 렌더 상태에서 한번 놓아두면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세이브를 해요. 세이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얘가, 자, 그러니까 F7번 누르시면요. 얘를 렌더링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쭉 렌더링이 되죠? 그리고 렌더링이 다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걸려있고, 이렇게 제가 작업을 했다고 놓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 이렇게 놓아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돼요. 와,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뷰할 수 있습니다. 리뷰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립을 이렇게 세개 잡은 다음에요. Shift U 누르고, 자, L 눌러서 보면요. 이게 앞클립하고 뒤클립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성해서 이어지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해당 시퀀스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수정을 한 다음에 버전 2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합성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드 오퍼시티는 약간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했고요. 자 메뉴에 가시면요 파일에 보면은 Save New Conf 버전 있죠? 누크에서 항상 쓰던 건데 자 Alt Shift 했습니다. 자 그래서 Save New Alt Shift S를 누르시면요 새로운 버전으로 Conf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버전이 올라갔죠? 버전이 올라갔고요. 제가 Shift S 누른 다음에 자, 스레드 프로세스 쪽에 스타트 백그라운드 랜드 온 컴프 세이브 컴프 버전 체인지를 얘를 선택을 해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요. 여기 가면은 자, 얘가 지금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V를 누르시면요. 시커먼 뷰어에서 눌러도 되고요. 이 타임라인 눌러도 되는데 V를 누르면은 아, 이 상태에서 버전을 보는 게 V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단 누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일단은 스캔하셔야 돼요. 자, 에디토리얼 네 쪽에 있고요. 자, 얘가 버전 스캔하는 메뉴가 자, 오프닝 에디트 뷰어 얘가 스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스캔 메뉴가 이게 메뉴들이 좀 약간 이게 변하면서 버전을 스캔하는 메뉴가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버전. 네, 죄송합니다. 버전 쪽에 약간 몰려 있었는데요. 자, 버전 탭에 가시면요. 버전 쪽에 가시면 스캔 포 버전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버전 있죠? 그래서 버전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 누른 다음에 자, 버전 스캔 포 버전 누르면은 자, 하나의 버전을 더 찾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V 누르면요. 자, 위에 버전이 있고, 위에 버전이 알아서 지금 렌더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버전 2번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 자, 다시 V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얘는 버전 1번인 거죠. 버전 1번 상태를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버전이 있으면요, 그 버전 상태에 맞춰서 화면에서도 V 누르면은 버전 1번, 버전 2번 이렇게 선택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버전에 맞춰서 백그라운드 렌더링도 걸리고,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서 작업을 할수 있고, 그 바로바로 작업한 것을 컨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누크하고 연동시켜서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바로 그 크리에이터 컴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누크 스튜디오의 커브 에디터나 도프시트 또는 이렇게 프리퍼티스 창은요. 프리퍼티스 창은 기본적으로 누크하고 누크 스튜디오가 같이 그러니까 히어로의 타임라인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요. 레이아웃 메뉴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자, 이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공유가 되고 있는 메뉴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약간 버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누크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트 컴프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누크하고 누크 스튜디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익스포트 스트럭처 지금 누크 여기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요. 이 익스포트 스트럭처의 그 메뉴에 대해서 좀더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